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엄청나게 무능한 사람, 닭 잡는 칼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서 잡는 칼 들고 닭도 못 잡는 사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음주운전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음주운전 이야기는 원래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우리 당에 윤석열 후보를 낯을 먹고 다니지 말라고 공격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한 말씀 하셨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 측의 대변인이 날아가고 또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이게 한 번 음주운전 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범죄자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솔방울을 하나 따서 던졌는데 수류탄으로 터진 신출귀몰한 이 전략을 쓰신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새벽에 집을 나갈 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길래 술 다 깼을 텐데 무슨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냐 돈 아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 이번에 걸리면 삼진 아웃이다 끝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재명 지사는 앞에 적어도 두 번이나 그 이상의 전과가 있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전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는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가서 공직후보자용 전과 기록을 발부해 달라고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찾아내서 그 전과 기록만 출력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가서 전체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 또는 수사 자료까지 전부 출력해 달라고 하면 이게 뭐 벌금 5만 원, 10만 원 과거 그런 벌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과 기록을 전부 출력을 해 줍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가 지금 공개된 걸 보면 2003년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이걸로 벌금형이 500만 원인가요?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실 이 잡범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벌금 100만 원 이하 전과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2004년에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면 이게 만취 수준, 즉 0.1816 이 정도 되어야 벌금 150만 원 정도 선고가 될 텐데 그것도 초범이라면 좀 깎아서 100만 원밖에 선고가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벌금 전과가 있거나 또는 이 뒤에 음주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님 이 벌금 전체 전과를 좀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바지 내릴 일도 아니고 경찰서 가면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공개하면 될 일을 계속 음주운전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게 아니고 벌금 전과를 모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의 그 신출귀몰한 이 전략에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산업부 월성 1호기 그 폐쇄 조작 범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폐쇄시킨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 실무자 3명과 그 백운규 전 장관
그다음에 최이봉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그 정재훈 사장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적폐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아마 산업부 초토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일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갑자기 산업부의 차관 한 명을 증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차관이 전체 3명이 되고요. 국장 2명, 과장 4명이 증원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상을 줬어요, 상을. 잘했다고. 상을 줬는지 뭐 했다고 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상을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멀쩡한 원전 폐쇄했다고 그 공로로 지금 상을 줬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에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언제 폐쇄하냐. 결국 이 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아, 이 경제성 평가 조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증거를 추가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행여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합니다. 차관 신설하겠다고. 그거에 대한 지금 약속 이행으로 그 3일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지요. 아마도 예, 추측컨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요. 배임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기소를 못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배임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손실액이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배임죄를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배임죄의 공범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이 나중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말리지 못했던, 막지 못했던 김경수 유죄 판결, 드루킹 판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드루킹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인선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질문할 겁니다. 답변 안 하시면 저는 온 국민을 상대로 계속 질문해 달라고 호소 드릴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교수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철승 변호사의 말처럼 박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치더라도 박원순 시장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유족이 느끼는 슬픔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대리인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는 또다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젠더 갈등을 소재로 국민의힘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젠더 갈등의 원조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순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충남, 부산, 서울 시민들은 재임 중 단체장을 잃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가열 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를 부인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고민정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불러놓고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무수히 이루어진 민주당 공직자들의 성범죄와 최근에는
국모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를 사용하며 야당 대선 후보를 희롱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래놓고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과 당직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성 혐오와 폭력, 젠더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이 이제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진 행태를 돌아보고 반성부터 하길 바랍니다. 어제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돈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며 이를 희화했던 정치인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첩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릇된 이념과 돈의 소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조차 연기를 주장한 정부와 여당 정치인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적이 도발했을 시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동맹 차원의 즉시 대응 태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어훈련입니다. 군인복무교율 제4조에 따르면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 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군의 군사력과 동맹의 확고한 방위태세 의지임을 정부 여당도 다시 한번 인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민의 숲이라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고위 테이블에서 읽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의 936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30% 이상이 2030입니다. 그 중에서 닉네임 판교 공돌이님께서 전해달라고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대로 넘어가게 된 직장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능과 내로남불의 5년을 경험했기에 그 다음 5년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힘에게 부탁합니다. 첫째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되살려주세요. 저와 주위 동료들은 달리고 싶습니다. 설령 경쟁에 밀려도 좋고 그 결과의 과실이 적어져도 좋습니다. 경쟁의 출발선까지 이끄는 원동력인 교육을 강화하고 남녀노소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공정하게 달릴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주십시오. 한 번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그리하여 도전을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장과 경쟁의 가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의지를 가진 누구나 크던 작던 과실을 나누어주고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 아직 국민의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주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리내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철학을 담은 당이며 그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분발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저희는 대선 때까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아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936건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예, 회의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